1년의 제자 훈련의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너무도 섬세하게 만져주셨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시각을 바꾸어 주셨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고난이 더 이상 불행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내 삶이 축복으로 바뀌어졌음을 마음 깊이 담고 또 담아보는 시간이었다. 아직도 내겐 낯설고 쉽게 입 밖에 내어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 바로 암이란 단어다. 진단을 받고 1년이 넘어 치료의 긴 시간을 지났지만 종종 나에겐 하나님 왜요? 라는 물음표를 달게 만드는 단어이다. 이렇듯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제자 훈련에 대한 강한 부담을 주시며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훈련 전 나의 삶은 학교 내에서 넘치는 인정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조금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장이 내게 펼쳐졌다며 더 없는 최선을 다해 앞을 향해 신나게 달려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의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갔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만으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왕노릇하며 나에게 집중되어져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제동을 걸어버리셨다. 바로 건강을 가져가 버리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시선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옮겨 놓으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 순간마다 내 삶에 너무도 섬세하게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아주 초기에 암을 발견하게 하시고 수술 후 회복도 빨랐으며 몸 전체에 융단 폭격을 퍼붓는 것과 같은 항암 치료의 무서운 부작용도 내겐 많은 것들이 비껴갔다. 또 표적 치료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방사선 치료로 인한 화상 입은 듯한 통증도 내겐 그 어떤 부작용 하나 없이 지나갔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통증과 부작용으로 치료 중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나의 기도를 완벽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느슨해져서 겨우겨우 예배에 참석하며 목장 생활은 꾸준히 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된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의무 같은 신앙 생활을 해오던 나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무엇보다 제자 훈련은 직장인 반은 가기 싫고 자매 반을 가고 싶은데 그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렵겠다. 그러니 제자 훈련은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겠네 하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늘어놓으며 선을 그어버렸던 나의 말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너무도 신실하게 자매반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듯 훈련의 자리를 통해 복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나가는 삶의 초석을 다지게 하시어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신 하나님. 또한 피곤하다는 이유로 섬김의 자리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나에게 섬김의 자리가 주는 기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속한 목장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어 어쩌나 고민하며 힘들어할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어 따뜻하고 온화한 영적 지지를 아낌없이 해주시며 힘든 시간 손 꼭 잡아주신 목자님과 서로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며 아껴주고 챙겨주는 목장 식구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20대 대학 청년 시절의 설렘과 뜨거움을 다시금 찾게 해주신 하나님. 돌아보면 나는 건강 하나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것은 너무 많음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내 뜻과 내 의지를 높이며 살아가던 나에게 건강을 가져가심으로 인해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나의 자아를 산산히 깨지게 하시어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광야 한가운데 서게 하심으로 인해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이 되시며 빛이 되시며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에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길을 지나게 하시며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깨닫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은 나에겐 끝나지 않은
않을 것 같은 광야의 길이지만 지금의 고난의 시간이 더 이상은 고통, 슬픔, 우울,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길임을 고백하며 내 손을 꼭 잡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